And I can't find a way to just ignore it. And I can't really take it anymore, 'cause I can't stop you from running around through my mind.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마이닝 선생님들, 오늘은요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파데프리 메이크업 아닙니다. 여름에 아주 그냥 딱 좋은 가벼우면서도 지속력까지 좋아버리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알찹니다. 파데프리 꿀템, 지속력 꿀템, 지속력 높이는 꿀팁까지. 메이크업 자체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느낌으로 해봤어요. 머리도 좀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해봤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짠! 지금 렌즈 끼는 거랑 스킨케어는 다 하고 왔고요. 우리 오늘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니까 톤업 크림 써주겠습니다. 코스놀이 화이트닝 드레스 톤업 크림. 선생님들, 워낙 이 톤업 크림 되게 유명하잖아요. 올리브영, 화해, 글로우픽 뭐 등등 여기저기서 1등을 한 톤업 크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왜 1등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뽀얗게 하얀 크림 제형인데 발림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톤업 크림 중에 좀 뻑뻑하게 발리거나 아니면 좀 균일하게 발리지 않아서 얼룩덜룩 표현이 된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슉슉슉슉 발리면서 얼굴톤을 균일하게 화사해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즉각적으로 톤업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우선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더 예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처음에 이렇게 하얀 크림 제형이어가지고 아 이거 발랐을 때 너무 허연 느낌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처음에만 그렇게 되지 이게 싹 스미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톤 싹 밝혀주더라고요. 이런 톤업 크림은 너무 허옇게 발리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싹 밀착이 되면서 마무리감은 보송해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촉촉함보다는 세미매트나 매트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게 돼서 요즘에 쓰기에 또 딱이더라고요. 지금 한 톤만 싹 밝혀줬는데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바를 때 쌓는다, 얹는다 이런다는 느낌보다는 피부에 되게 싹 스민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톤업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밀착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미다 보니까 피부에 되게 뭐 안 바른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우리가 파데프리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피부 답답한 거 진짜 겸이잖아요. 더더욱 찰떡이죠. 워낙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베이스처럼 쓰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조금 더 톤업이 필요한 부분에 소량을 더 얹어줄게요. 입가가 특히 칙칙한 존이라서 좀 더 입가를 밝혀주고, 입체적이면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코 같은데? 이마나? 이런 부분에도 살짝 더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 다크서클. 다크서클은 못 참지. 여기가 제가 살짝 꺼져 있거든요. 팔자주름 위쪽으로 좀 더 밝게 채워줄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톤업 크림에서 또 중요한 점이 무너지는 거, 지속력 아니에요? 저는 톤업 크림 쓰면은 막 너무 지저분하게 떠 있거나 얼룩덜룩 지워져 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내 얼굴 봤더니 막 쌩얼이야. 그런 경우 있거든. 근데 얘는 쓰면서 또 만족했던 부분이 더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6시간 정도 나갔다가 왔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고 뽀얀 느낌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진짜 이런 톤업 크림의 지속력을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신기했어요. 좀 남은 걸로 목도 좀 발라줄게요. 진짜 아까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뽀송한 느낌, 번들거리는 거 없이 진짜 파데프리 개꿀템.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기획세트로 증정용 25mm까지 같이 증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이드 기획세트도 놓칠 수 없잖아.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2호 베이지. 트러블이나 조금 더 가려줘야 할 부분에다가 컨실러 살짝 쿵 해줄게요. 제가 또 이거 컨실러 되게 잘 쓰는 컨실러죠. 저는 또 다크서클 가리기 너무 필수거든요. 콕콕콕콕. 기미가 또 많이 생겼구만. 물놀이 갔다 오고 막 그랬더니 기미가 조금 많이 생겼네요, 쌤들. 기미와 작별 인사하고 싶어. 이 컨실러가 커버력이 워낙 좋아서 진짜 잘 씁니다. 얇게 펴발라주면 커버 완. 이런 거는 손으로 조금 두드려서 밀착.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10호 뮤트릿 핑크 립스틱으로도 좋아하는 제품인데 블러셔로 또 써주면은 너무 좋다? 이게 워낙 블렌딩이 잘 돼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진짜 예쁘거든요. 입술에 썼을 때는 진짜 각질 부각도 적고 그러는데 이 컬러 블러셔로 써주면 너무 예쁘다? 살짝 차분한 핑크인데 웜과 쿨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오늘 약간 미지근한 느낌으로 파데프리 메이크업 해줄 거라서 원래는 퍼프로 많이 바르는데 한번 브러쉬로 발라볼까 하거든요. 손에 아까 이렇게 덜은 걸로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오! 근데 느낌 오세요? 지금 여기 느낌 오시죠? 와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딱 이런 브러쉬랑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써봤는데 역시나 좋네요. 잘 골랐다. 이거 있으신 분들 꼭 이렇게 블러셔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예뻐. 오늘 파데프리 메이크업이지만 지속력은 좋게 해줄 거잖아요. 립스틱이나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먼저 사용을 해주면 지속력이 올라간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이게 워낙 맑게 싹 퍼지는 느낌이라 블러셔로 얹었을 때 진짜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파우더를 얹어주거나 블러셔를 얹어주면 되는데 더 색감을 추가적으로 올리고 싶다 한다면 블러셔를 써주면 되고 아니라면 그냥 파우더를 써줘도 되고 저는 섞어서 해볼게요. 그래도 되잖아? 가져온 파우더는 어바웃톤 에어핏 파우더 팩트. 이게 되게 가벼운 제형의 파우더 팩트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뽀송 하듯이 안 하고 싶다. 난 좀 가볍고 얇게 해주고 싶다 할 때 손이 많이 가는데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진짜 딱이지 않나. 그리고 블러셔는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배쉬풀. 이 블러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블러셔 진짜 은은한 발색감을 가지고 있고 입자도 되게 곱고 정말 뭉침없이 발려가지고 블러셔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되게 좋고 자연스럽게 또 발리다 보니까 파데프리 메이크업의 찰떡템입니다. 컬러는 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라이트한 피치 컬러예요. 이거 두 개 그냥 섞어가지고 한번 싹 올려줄게요. 너무 텁텁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가볍게만 올려주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이렇게 파우더리한 제형으로 픽싱을 시켜주는 거죠. 됐어. 톤업 크림이 보송해서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게 또 여름이니까 코어에는 저는 유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눈가도 선생님들 가볍게만 해줄 거예요. 눈썹 그리는 곳은 파우더 처리가 들어가줘야 되긴 하고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1호 소프트 웜들 이것도 여러분들 발색력이 약하고 은은한 스타일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쉐딩을 해주기에 좋더라고요. 쉐딩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보이신 분들한테 확실히 좋을 만한 그런 쉐딩이에요. 저는 선생님들 이거 컬러감에 진짜 감동했잖아. 아니 솔직히 저는 웜톤이라고 나오는 쉐딩들은 죄다 노란기가 너무 많이 돌거나 채도가 높거나 이래가지고 저는 거의 안 쓰고 무조건 쿨톤 컬러로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웜톤 컬러로 나온 건데 진짜 노란기 붉은기가 빠져있는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야말로 웜톤 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쉐딩이고 사실 완전 창백한 그 쿨톤이 아니고서야 쿨톤 분들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이게 혜림쌤이 참여한 쉐딩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아니 또 파데프리 메이크업인데 쉐딩만 너무 냅다 지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이거 브러쉬도 되게 괜찮아. 나 지금 이거 브러쉬는 처음 써보는데? 기획 세트로 같이 주는 거였거든요. 오 괜찮은데? 이게 또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컬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믹스해서 쓰기에도 좋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쉐딩 컬러로 눈썹도 살짝 칠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또 화장이 빨리 끝나거든요? 눈썹 안쪽을 좀 세워주는 거야.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클 미니.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라서 하이라이터를 생략할까 하다가 진짜 은은한 하이라이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은은하면서도 예쁘게 하이라이터 넣고 싶을 때 손이 많이 가는 템이거든요. 되게 펄 입자가 작고 쉬머한데 그 안에 반짝거림은 또 있다? 살짝만 좀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피치피치 도는 이런 샴페인 컬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줬을 때 얼굴이 되게 좀 화사해져요. 너무 막 하이라이터 했다는 거 티 안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1호 오프 베이지. 아 이거 선생님들 또 내가 예전에 팔레트 영상에서 데일리 팔레트로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팔레트인데 이게 발색력이 은은하면서도 되게 맑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발랐을 때 뭉침도 없고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 친구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알차요. 베이스 그리고 미들 컬러들 음영 컬러 진한 음영 컬러 쉬머에다가 글리터까지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펄 섀도우들도 되게 예뻐
바르기는 예쁜데 약간 잔잔스의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에 좋아요. 오늘은 요 차분한 코랄 컬러 있죠? 요거를 베이스로 쫙 깔아줄 거예요. 몇 가지 컬러 안 쓸 겁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오늘 약간 핑크핑크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팔레트 컬러감 자체가 칙칙한 느낌은 아닌데 차분해가지고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 여기 있는 이 음영 컬러. 되게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죠? 근데 노란기는 없어. 쌍꺼풀 라인 안쪽에 음영을 넣어주면서도 조금 더 눈매가 또렷해 보일 수 있게 쌍꺼풀 라인 그리고 눈 앞쪽 뒤쪽 살짝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 요거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삼각존에 발라줄게요. 삼각존 음영은 뭐 안 하셔도 음영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얼굴 염려백이 많은 사람이라 안 해주면 좀 허전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 아이라이너 그릴 곳에 한 번 더 음영 이렇게 싹싹 주고 파데프리 메이크업이지만 저는 글리터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글리터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 진짜 예뻐요. 핑크랑 골드펄이 섞여 있거든요. 중앙에 살짝만 톡톡톡 날 잡아야지. 이 사람아 날 잡아라 날 잡아라. 어우 예쁘네. 예뻐. 에뛰드 투엑스 생얼라이너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이거는 붓펜 라이너인데 생얼라이너라는 말처럼 되게 연하고 맑게 발색되는 그런 아이라이너예요. 그래서 또렷한 발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런 컨셉 자체로 나온 게 아니니까 진짜 오늘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하기에는 정말 찰떡인 아이라이너. 평소에 아이라이너 진하게 안 그리신다 하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진짜 가볍게 슥슥 그려주면 끝나거든요. 눈매를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선생님들 섀도우를 꼭 써주고 사용을 해줘야 돼요. 유분이 있으면 좀 잘 안 그려질 수 있거든요. 컬러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밝은 브라운 컬러라서 쓰면서 이거 번짐도 안 느껴졌고 그래서 잘 썼는데 대신에 물에는 되게 잘 지워져요.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지우면은 바로 지워지더라고. 데일리한 지속력은 괜찮은? 그리고 얘가 덧바를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벗겨질 수 있어요. 웬만하면 마르기 전에 싹싹 덧발라주면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제일 진한 컬러 있죠. 한 번 더 올려줄 건데 왜냐면 얘가 수분감이 있는 아이라이너라서 한번 섀도우로 픽싱을 시켜주면 더 오래 가거든요. 지속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꿀팁이죠.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라이너 투크 베이지입니다. 요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라이너인데 요걸로 애교살에 그려줄게요. 진짜 이 친구는 번짐이 1도 없고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 살짝 손으로 좀 풀어주고 이게 픽싱되기 전에 바로 얹어주는 거야. 그럼 발색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곧 얘기할게요. 짠! 애교살 너무 예쁘죠, 지금? 뭐야. 투쿨부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9호 쉬어누드.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선생님들 인기 많은 거는 이유가 있어. 저 이거 진짜 품절돼가지고 엄청 힘들게 샀거든요? 피치에다가 베이지가 들어간 컬러인데 애교살에 바르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를 그냥 써주면 지속력이 그닥이야. 파스텔과 색연필을 좀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밀착력 지속력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컨실러 펜슬 같은 걸로 발라주고 이걸 올려주면 밀착력도 올라가니까 지속력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투크 라이너 이 라이너의 이 컬러가 저한테 너무 찰떡인 게 저처럼 얼굴에 좀 채도감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잘 맞으실 만한 그런 컬러예요. 이런 담백한 베이지가 저한테는 찰떡이더라고요. 어머 너무 예쁘다 지금. 어머 애교살 어떡해. 그리고 뷰러 해주고 올게요. 메이블린 뉴욕 콜로설 컬바운스 마스카라. 요게 여러분 진짜 얇고 가볍게 발리는 마스카라거든요. 폴이 되게 크잖아 이게. 근데 의외로 얇고 가볍게 발리는 마스카라라는 거? 되게 얇게 발려서 뭉침도 당연히 없지만 롱래쉬 기능이 그렇게 짱짱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내 원래 있던 속눈썹들을 찾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볼륨감을 싹 주면서 내 속눈썹 자체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롱래쉬 기능이 막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좀 연하게 화장할 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할 때 진짜 그냥 한올한올 찾아가지고 그쵸? 언더에도 살짝만 해줄게요. 얘가 그리고 고정력도 이렇게
얇고 가볍게 발리는 마스카라 치고 괜찮아요. 엄청 짱짱한 건 아니지만 번짐도 저한테는 없었고 가볍고 자연스러운 마스카라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전자담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하키 레이어 슬림 브로우. 이 브로우도 제가 되게 잘 쓰는 브로우거든요. 슬림한 타입의 일단 브로우인데 이렇게 눕히면은 면으로도 쓸 수가 있고 세우면은 파노라놀 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쓰기에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적당히 제가 좋아하는 정도로 단단한 브로우라서 그렸을 때 막 뭉침은 없는데 되게 잘 그려져요. 자연스럽게 눈썹 그리기에 좋으면서도 눈썹 그릴 때마다 짱구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아이브로우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력도 좋아서 또 잘 쓰고 있고요. 쿠크리오 브러쉬로 한번 또 자연스럽게 빗어주고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3호 내추럴 브라운. 선생님들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브로우 카라잖아요. 워낙 이 솔이 되게 얇아가지고 살에 안 묻고 터치하기에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렇게 컬러 변경이 정말 슥슥 가볍게 잘 되고요. 뭉침 없이 이렇게 꺾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리하고 지속력도 좋아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 컬러감이 자연스러운 그런 내추럴한 컬러들로 잘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것도 붉은기나 뭐 노란기나 그런 것도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입니다. 입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약간 라인이 가져 있거든요. 입술에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지금 아까 사용했던 톤업 크림이랑 선크림이래 컨실러랑 살짝만 섞어가지고 입술 색깔 좀 죽여주고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5 핑크 데이즈. 아 선생님들 제가 또 좋아하는 틴트거든요. 이게 지속력이 또 좋아요. 묻어남도 진짜 없고 그래서 더더욱 이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저도 많이 보여드린 틴트죠. 그 수분감 있게 이렇게 싹 발리는데 이제 보송해지는 친구 블러처리가 되면서 이 친구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음파음파를 최대한 덜 해주셔라. 이게 이렇게 바를 때는 되게 밝은 생기 있는 핑크 컬러인데 바르고 나서 픽싱이 되면서 살짝 어두워지거든요. 좀 더 로즈 핑크의 느낌이 납니다. 아 이거보다 원래 훨씬 예쁜 친구인데 지금 표현이 잘 안 돼. 빨간 띠를 커버하려고 조금 많은 양을 올렸거든요. 선생님들 결국 다시 바르고 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얇게 발라야 훨씬 예쁜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입술 상태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피 틴트 글래스 1호 캔디 버블을 발라줄 거예요. 원래는 이 두 조합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틴트는요 선생님들 발색이 되게 연하고 얇게 발리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딱 이렇게 열었을 때 양이 되게 적게 나와요. 그래서 양 조절을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선 장점이지만 좀 더 또렷하게 발색을 하고 싶을 때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연한 메이크업 할 때 이 친구를 더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메이크업 주제와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그리고 수분막, 광택감이 되게 예쁜 틴트거든요. 그리고 컬러 자체는 아까보다 조금 더 차분한 로즈 핑크 컬러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레드가 첨가된 그런 컬러. 원래는 지금 이거보다 더 연한 발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 원래 입술이 좀 빨간 상태여서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됐거든요. 핑크 데이즈를 굉장히 얇게 한번 싹 깔아주고 이 친구를 탁 올려주면 너무 예쁜 조합. 톤하면서 막 글로시한 그런 광택감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분막 광택이 싹 생겨요. 자꾸 자연스럽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자연스러우면서 촉촉한 광택감 있는 틴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일 듯한 틴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데프리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짜잔!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다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지속력 좋고 또 화사한 그런 파데프리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떤가요 마이닝 선생님들? 저는 오늘 립이 아쉽기 때문에 5점 만점에 3점 주겠습니다. 냅다 갑자기 점수 주기. 우리 선생님들 댓글 읽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뿌잉뿌잉님이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도 놀러가고 싶어요. 파우치 싸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잘 놀러갔다가 왔습니다. 연속으로 경주 가평 가가지고 솔직히 조금 피곤하기는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알차게 즐기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경주 브이로그가 이거 전에 올라갔으려나 싶기는 한데 오늘도 어쨌든 꿀템들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